이것이 근본인가? 코로나 57 리이슈. 근본증의 근본 역시 오리지널 펜더입니다. 54년부터 65년까지가 홀리그레일이죠. 하지만 저희는 기타 한 대에 뭐 4-5천만씩 태울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만 들어야겠죠. 이 근본들 중에서도 근본 오브 근본 역시 57년, 62년식이 아니겠습니까? 아 물론 저는 못 삽니다. 그래서 그나마 가장 덤빌만한 녀석이 코로나 공장에서 나온 80년대 57년 리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오리지널에 비한다면 거의 뭐 염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70년대 아무래톤 펜더가 부활의 신호탄으로 만들어낸 악기이니만큼 만듦새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주 좋습니다. 프렛, 팟, 스위치 등은 모두 바뀌었으나 중요한 픽업은 그대로인 악기입니다. 뭐 블랙보빈이나 이런 특정 시기의 픽업들이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건 귀찮으니까 넘어가자고요. 소리만 좋으면 되죠. 연주를 한번 해봤는데 얇은 넥에 레디우스가 7.25라 낭만이 역시 가득 넘칩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